어느 나라나 소시오패스적으로 행동합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그것 자체를 저는 탐진치에 되게 관대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예. 그런 거 자체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선을 넘으면 이게 과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탐진치 덩어리들이 모였다고 보고 외교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하는 게 국제관계인데 그중에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없는 명분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WTO에 한국을 걸려니까 자기들 명분은 안 되거든요. 아니 징용에 대해서 그 판결 났다고 바로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안보를 WTO에 안보는 걸 수 있다 하는 조항을 활용해서 없는 명분을 만든 거예요. 북한에다가 자재를 수출하고 있다 뭔가 자기들이 하면 더 하면서도 왜냐 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게 재밌는 게 국제관계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이런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 내부에서 정부 쓰레기다 막 이런 게 좀 우리나라 다른 나라랑 좀 맛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조금만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마 쓰레기 취급받을 거예요. 국뽕이다.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뽕 맞아가면서 버티는데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뭔가 과하게 이렇게 MSG를 치려고 하면 너무 자아성찰 지능이 과도해요. 그렇죠? 어디 감히 이런 게 우리 정서라 우리 정서상 이런 소시오패스들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기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어 그런 면을 되게 강조하는 소시오패스 제압하는 거. 일본이란 나라를 소시오패스적 나라라고 보고 보면 상황이 보여요. 안 그러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일본 국민은 소시오패스 정신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어제 제가 또 페북에도 공유했는데 일본의 그 또 유명한 그 교수님 그분 입장은 그게 16년, 17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일본은 약육강식 논리로 무장된 나라다. 조선은 사서상경 공부하고 유교 공부했으면 우리는 손자병법 공부한 나라다. 전쟁에서 이길 거, 이기면 정이고 지면 악으로 본다. 이런 논리를 좀 알아라 하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둔감한 게 또 비슷하지 않으세요? 제가 소시오패스 강의할 때 직장 내 소시오패스 하나 때문에 자기 하나 살고 남 짓밟겠다는 사람 하나 때문에 무수한 사람이 피해를 봐도 피해본 사람만 알지 그걸 얘기했을 때 설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딴 사람들한테 잘하니까 엄청나게 로비하고 엄청나게 돈 쓰거든요. 일본이 국제사회에 하면서 뭐 할까요? 제가 소시오패스 강의한 거 들으시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은 소시오패스적 국가로 보라 이게요. 보면 보여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그 많은 돈 뿌려서 뭐 하고 있는지 한국 뒷담화까고 있습니다. 한국 쓰레기 나다. 한국은 모든 신의를 안 지키는 나라다. 한국은 끝없이 일본한테 사죄만 요구하는 좀 비양심 국가다.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이러고 있다 하고 끝없이 로비를 해놔가지고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이 왕따되게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기본이에요. 여러분 소시오패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본이에요. 병법으로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끝없이 음해하고 상대방 명분을 흠잡고 내 명분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끝없이 제3국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요 상대방의 약점을 꼭 쥐고 있다 반드시 약점을 공격하고 그리고 강자, 이긴 자가 정이니까 무조건 이길 생각만 해야지 사소한 선악 시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같으면 양심 분석 따위 하지 말고 욕심 분석을 열심히 하라. 네가 이겨서 따낼 것만 생각해라. 이런 논리로 무장돼 있는 나라다라고 일본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제 페북에도 소개해놨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실까 봐 강조하는 거예요. 퇴계도 그렇게 봤다 하는 얘기도 제가 올렸어요. 이놈은 반일감정 부추겨가지고 뭘 따내려고 저러나 이런 글 악플들도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 한국인들은 또 깨어 계셔가지고요. 악플을 또 저희 유튜브에 보면 좋은 리플만 있죠. 저희가 승인을 안 해서 그래요. 몇 배의 악플이 달려있어요. 이해되세요? 한국인들은 못 참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만 칭찬하고 일본을 비판할 수 있는가 못 견뎌요.
이것도 이 한국 종특입니다. 한국인. 이해되시죠? 뭔가 이 중을 잡아야 한다는 이 발상. 근데 한쪽은 무례배적으로 나오는데 한쪽은 중을 잡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로 또 이해관계가 갈려서 끝없이 분열하는. 우리 임진왜란 때요. 저기 피난 가서도 끝없이 당파 싸움 했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이 이길까 봐 걱정한 마음 졸인 우리나라 신하들 많아요. 반대당들은. 반대당파는 이순신이 공을 세우면 이순신을 추천한 유성룡이 속한 당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선조의 신임이. 그러니까 아, 이기면 안 되는데 일본한테 좀 발렸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똑같죠. 조선시대 당파 싸움 이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엉터리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정부가 한번 발렸으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일본한테. 왜? 그래야 우리 당이 인기가 올라가고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그 아무튼 뭐 이게 뭐랄까요? 아무튼 우리 안에서 끝없이 경쟁하고 있는 이 마음. 다 잘나가지고 서로 다 잘나가지고 나의 말도 안 듣고 합심도 안 되고 하지만 진짜 양심적인 명분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들 무섭게 합심합니다. 이번에 불매운동 같은 것도 쉽게 꺼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인들 원래 합심 못해. 그런데요, 명분이, 대의명분이 확실하면요, 무섭게 합쳐지고요, 한국인들이 이제 신바람 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게. 불매운동에 제가 볼 땐 지금 신바람 좀 나신 것 같던데요, 한국인들이. 이제 막 신바람이 나면 연구가 되기 시작했지. 이것도 제 몰입책에 나오죠. 몰입이 되고 신바람이 나면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더 나은 아이디어, 더 좋은 아이디어, 또 공유한대. 한국인들은 또 남이 알아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류가 되고 싶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주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잠 안 옵니다. 주류가 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주류로서 인정받을 짓이고 대의 명분도 확실하다 이러면 한국인들은 미쳐요. 잠 안 자고 연구하고 멋진 작품 내놓으려고 막 끝없이 경쟁할 겁니다. 이러게 되면요 또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좀 더 확실한 명분과 정확한 어떤 현실 분석에 도움되게 저희 입장에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 강의 보시고 아니 양심 강의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본이라는 나라를 막 비양심으로 몰고 소시오로 몰고 우리는 정당한가? 막 이런 의문 한국인이라면 또 하실 것 같아요. 윤홍식 이놈이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저를 뭐 어마어마한 악플들이 공격하고 계시던데 죄송한데 제 유튜브라 승인 안 할 겁니다. 죄송한데 딴 데 가서 알아보시고. 왜? 각자 유튜브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딴 데 가서 악플 안 달아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달아주시는 그 정성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감사한데 제가 좀 외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외면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저희 같은 메시지도 분명히 이 사회에 전해야 된다고 봐서 좀 사명감을 갖고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막 이게 또 중구난방이 될까 봐 이런 의견이 확실히 전달이 안 될까 봐 좀 조심합니다. 아무튼 제가 일본 얘기 그냥 요즘 사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 아니 제 얘기는 심각한 얘기도 계속 헛소리 하면서 제가 하잖아요. 쟤는 좀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제 강의 보면 실실 쪼개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지한 얘기인데 계속. 저는 못 봤죠. 제 얼굴을. 근데 화면으로 보면 깜짝 놀래요. 되게 진지한 얘기 하는데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막 눈이 웃고 있고 뭔가 그래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저는 느낌이다만 그러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나름. 얘기하다가 몰입이 돼서 신바람이 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저는 하나하나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자명할 때 저는 좀 입으려는 타입이라 이 자명한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또 신바람이 나거든요. 우리 국민이 좀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고 엄한 일 안 당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겁니다. 소시오패스를 소시오패스로 생각 안 하고 접근하시면 반드시 당하거든요. 제 강의 중에 소시오패스 강의가 인기 가장 좋은 강의 중에 하나가 소시오패스인 거 아시죠? 저기 소시오패스 뭐죠? 그 강의 홍익 소시오패스 치면 소시오패스 강의 홍익학당 거 쭉 뜰 거예요. 그 중에 보면 조회수 뭐 많은 건 어마어마하고요.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각자 자기 사연들을 써놨어요. 또 감동입니다.
아, 네말 맞다 하면서 각자 사연들 써놓은 거 읽어보시면 이게 다양한 사례집까지 나와요. 아,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소시오패스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그냥 그 강의 하나와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도움되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소시오패스 대처법 이러면 재생 목록이 있답니다. 가서 보시면 제가 많이도 했더라고요. 소시오패스 강의를. 저는 소시오패스 나름 전문가입니다. 왜? 제가 양심을 공부하면 그 반대되는 것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이기심이 똘똘 뭉친 상태를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양심이 똘똘 뭉친 상태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이 양심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넘고 가야 할게이 소시오패스의 문제입니다. 욕심꾼의 문제, 몰입에. 그런 몰입에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되고, 그게 또 우리 안에 있어요. 남한테만 찾지 마시고, 내 안에 탐진치가 51% 이상이 될 때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남이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사전에 막는 현명한 방어운전의 기술도 익히시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시오패스가 우리한테 사기친다고요. 뭐 미러링이니 해가지고 우리도 사기치자.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인은 어차피 그짓 못해요. 그쵸? 그짓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대인배스럽게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큰 틀에서 연구하시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도. 그래서 옆에 이웃 나라들의 소시오패스 국가들이 막 진을 치고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꼭 얻으시기를, 그리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자료들을 올립니다. 또 우리나라 이게 우리 저희 학당 주장이 근본 문제는 일본이 사죄하지 않아서다 이런 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이 그동안 끝없이 사죄해 오지 않았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사죄는 그런 개인적 사죄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65년에 한일 그 협약할 때, 박정희 정권 때 일본은 절대로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합법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일본은 불법이야라고 우리끼리 생각한 거지. 일본은 그 조약에 절대로 일본은 합법적이었지 불법이란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을사조약은 을사늑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종 빼고 신하들을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도장 받게 한 거예요. 애초에 조약 형식도 못 갖췄고 고종이 도장을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종이 바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조약 이후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불법 조약으로 나라를 병탄하고 36년, 제대로는 한 35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통치하고 거기서 이득 뽑아갔는데 미처 자기들이 조선에 재산도 많이 두고 온것 같아. 사실 우리도 억울해. 합법적으로 지배해주고 우리 막 좋은 일만 하고 나온 것 같아. 이런 기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분의 상태에서 한국이 어렵다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이요, 일본 군인들이 볼땐 자기 제자고 아들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아들이 출세했네 하는 마인드로 바라봤어요. 가가지고 다 일본군으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다 키운 사람들이에요.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그런 협약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눈물겨운 일을 하신 거죠.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굴욕적인 또 협약을 맺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그때 불법이라고 얘기도 안 했고, 불법 행위에 대한 뭐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합법으로 보고 일본은 한국인들한테 밀린 월급이나 채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인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이건 최종이다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일본이. 지금 우파 유튜버들 보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때 최종이라고 했고 개인 청구 이제 안 하겠다고 했지 않냐. 근데 왜 지금 문정부 들어서 뻘짓해 가지고 이렇게 일본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나라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데요, 그게 분명히 우리 정부도 잘못했죠. 거기에 막 최종이니 이런 말 넣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리고 불법이라고 인정도 안 했는데 그쪽에서 돈이 또 궁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돈 가지고 와서 또 우리 나라 또 경제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부가 약속하기는 개인 청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또 그런 개인들한테 그렇게 보상해줬냐? 또 그것도 제대로 된건 아니었죠. 이렇게 넘어가고 노무현 정부 때또 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줬어요. 그런데 이 보상 개념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이라고 하고요,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 이제 보상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일본이 배상이라고는 안 한 거라요. 끝까지 배상이라고. 그냥 뭔가 보상. 즉 일제 때 혹시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배했는데 우리가 월급 못 주고 나오고 한 거 있으면 그건 보상하겠다.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으로 일본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원래 박정희 정권 전에 장면 정부 때도 했는데 배상 보상 이 관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에서는 돈을 어떻게든 받아서 경제개발하는 데 쓰겠다 하는 일념으로 그거 참고 넘어간 거예요. 그 바람에 시작이 꼬인 거죠. 시작이 꼬였죠. 불법이라고 사죄를 안 했다니까요. 국가적으로. 일본은 지금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 불법이 아닐 뿐더러 그때 개인 청구권도 끝났다. 다시는 말 안 하기로 했지 않냐. 니네 정부 왜 국제협약에 대해서 신의를 깨느냐. 이렇게 나올 만하죠. 이해도 돼요. 일본 입장은 지금 이렇게 계속 밀고 나. 이 배후에 뭐가 있냐. 약육강식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소시오패스적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자가 한 건 정이고 약자는 적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금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 일본 변호사 100명이 모여서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고 선언했다고요. 왜 그러냐.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한 판례가 있어요. 국제 이런 협약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협약할 사안도 아니고 일본이 불법성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조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한 거예요. 이거를 맙디 말 잘라버리고요. 그때 최종이라는 말만 강조해서 최종적으로 다 보상 끝났는데 왜 이 지랄을 하냐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정부 망했으면 하는 말에서 나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일본 법원도 인정하는 청구권을 왜 우리나라 사람이 부정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일본 신기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역시 똑같은 약육강식 논리에서 보고 있다고밖에 저는 안 보여요. 강자한테 굴종해야지 왜 대드느냐. 이런 논리는 친일파 논리고 이런 논리는 무섭죠. 일본의 논리에 바로 동조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소시오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봐도 돼요. 제 말 믿으세요. 제 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입니다. 수많은 소시오들을 상대해보고 저희 학당이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죠. 수많은 소시오들이 도전해옵니다. 저에게. 장난 아니에요. 윤홍식 나오라 그래부터 뭐 많아요. 내가 대두인인데 윤홍식이 와서 인정해라. 다양한 분들을 제가 지도해보고 지난 학당 열고 15년간 만난 분들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못 만나는 분들 전 많이 만나요. 신이 나에게 명령한다는 분들 많아요. 내 말을 들어라. 제가 도망갑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막 추격전 벌어진 적도 많아요. 제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양심의 원리 똑같듯이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양심의 원리 똑같아요.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소시오패스 논리 똑같아요. 약육강식 이쪽은 홍익인간 딱 양대축입니다. 이거 구분도 못 하시면서 내가 선인 척 하시는 거 딱 그건 위선이에요. 서로 위선 부리니까 서로 위선 부리면 소시오가 이깁니다. 무조건. 이쪽은 욕심 노트를 쓰고 이분은 양심의 찜찜함 때문에 할 거 다 못해요. 이쪽은요. 욕심 노트를 쓰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승리에 도움된다면 뭔 짓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겨요. 소시오패스가 여러분 이긴다고요. 영화 보시면 악인이 술을 쓰기 시작하면 왠지 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무서운데 지금 일본이 막 뭔가 술을 쓰니까 무서우시죠. 사실 그 소시오패스들 만날 때 무서운 거예요. 얘는 뭔 수도 쓸 놈인데 대신에 우리는 뭐 하나 수 쓰려면 국민들이 난리 치잖아요. 함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지는데 하는 거 있다니까요.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거. 일본인들도 그걸 느끼니까 이기려면 이러면 안 돼. 알량한 양심 따르면 안 돼 하는 걸 안다니까요. 본능적으로. 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집니다. 근데 제가 연구한 거는 그거 이길 방법이 뭐냐면 더 양심을 깊이 파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양심으로 일본 아니라 일본 안의 국민들, 일본인 중에 양심 세력, 전 세계의 양심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 양심적으로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절대 빈틈을 보이면 안 되고 소시오패스한테는 꼭 방어운전을 하시라. 틈 보이지 마라. 제 강의 때도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뭔 말 하면 다 녹음해둬라. 나중에 말 바꾼다. 바로 남 탓하거든요. 아니 뭐 하라고 했다가 하라고 소시오패스 이 정도입니다. 부하 직원한테 하라고 했다가 위에서 질책받으면 왜 그렇게 했냐고 바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안 되시죠 여러분? 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 차마 못하겠는데 여러분 혼자 괜히 자책하고 퇴사하고 자살하고 이럽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소시오패스는 자살 안 해요. 왜 자살해요? 제가 그 올린 그 강의 때 한 말 제 페북에도 올려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하는 말 있죠.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소시오패스 모토가 그겁니다. 왜 반성하십니까? 남 탓할 수 있는데. 왜 반성을 해요? 남 탓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여러분 싸워서 이기실지 연구 겁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심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오늘 또 화엄경 양심 강의 엄청 하겠지만 막연한 양심, 힘없는 양심, 위선으로 흐르는 양심 말고 소시오패스도 제압할 양심을 연구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로 그 한일 그 협약에서 불법성인 그 불법성이라는 게 식민 지배도 불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강제 징용하고 착취하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몇 안 돼요. 다 돌아가셨어요. 위안부 문제, 즉 일본 성노예 문제 이런 거 지금 살아계신 분 몇 분 안 되는데 아직 일본은 버틸 거예요. 다 돌아가실 때까지 버틸 겁니다. 그런 마음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일본이 왜 저러나. 그게 일본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국 청구권이 인정되면요. 북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북한은 아직 수교를 안 했습니다. 북한 수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또 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북한 안 그래도 지금 살벌한 욕 계속 날리는 나라잖아요. 일본이 안 그래도 요즘 경제 동력도 딸리고 떨어지고 지금 일본이 힘든데 일본 우익들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강자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는 거 좀 밟아줘야 되고 이런 명분 쓸데없는 명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번 이런 게 생기면 북한이 불법 행위라고 인정해라 안 그러면 수교 못 한다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충분히 북한은 지금 그럴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까지 대비해두고 지금 수를 둬야 됩니다. 일본은. 북한은 아직 수교를 안 했어요. 수교할 때 엄청난 그러면 또 배상 불법 행위라고 인정하고 배상까지 해라. 보상이 아니라 배상 확실히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엄청난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반대로 카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과 협조해서 북한하고 공조해서 북한이 수교할 때 확실하게 불법성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한테 불법성 인정만 해라. 그동안 너희가 우리한테 돈 준 돈, 보상으로 준 돈, 배상액으로 퉁치자라고까지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불법성 인정만 해라. 이게 사죄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죄를 안 한 거예요. 사죄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네가 우리한테 준 돈도 꽤 되니까 그거 배상액으로 퉁쳐주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협조해가지고 개인들한테 그 배상 받을 수 있게 너네랑 우리랑 좀 나눠서 내더라도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퉁쳐주겠다고까지 외교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사죄를 받아낸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야 한일 관계는 이제 끝납니다. 그럼 이제 미래가 열려요. 그동안 서운한 거 있어도요. 실제로 식민지 했던 나라가 그렇게까지 배상 안 해요. 실제로 국제적으로 일본한테 너무 양심적 배상을 바라는 것도 일본은 소시오 국가라는 걸 이해하시면 소시오패스 국가라는 걸 이해하시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것도 아니라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저는 둘이 상생의 미래가 열리길 바라는 겁니다. 소시오랑 무슨 상생의 미래요? 아니 그래야 이게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거지 소시오패스 다 죽여버리고 다 망했으면 하면 인류가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보살 입장에서 다 소시오패스죠. 그래도 어떻게 어울려 살아보려고 하는 게 보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서는 함께 살기를 공생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다만 이런 상태로는 우리 오래 못 간다 이거. 이런 상태로는 같이 못 간다. 아니 틈만 나면 담을 넘으려는 이웃과 어떻게 같이 살아요? 확실히 해야지. 이번 경우에 불매운동 확실히 해서 무작정 불매운동이 아니라 일본이 사죄할 때까지. 사죄가 뭐냐? 구체적으로 불법성 인정입니다.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하라.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배상액 한번 퉁쳐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북한 수교할 때, 북한과 수교할 때도 연관돼 있는 문제니까 일본한테 현명하게 처신하라. 이렇게 외교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이 불매운동 해줘야 협상 카드가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부가 꼭 이 부분을 일본한테 이렇게 확인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그래서 사실은 이거 외에는요, 일본이 불법성 인정하기 전에 한국인들은 끝없이 사죄 못 받았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또 특히나 도덕성을 나는 안 하지만 남한테 엄청나게 요구하는 한민족이 일본한테 끝없이 사죄하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나라는 미래가 뻔합니다.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죄만 하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 것도 제 현실적인 바람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아, 제 정체를 모르겠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편인가 했더니 아닌 것 같고 적인가 했더니 우리 편 같고 그 이상한 정치 논리로 보니까 그러지 지금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의 문제로 보면 아주 선명한 이야기예요. 제 강의 중에 소시오패스 대처나 제압하는 그 강의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는 한일 관계 저 할 얘기 없습니다 하는데 또 떠들었네 한 30분을.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화엄경 해야죠. 화엄경. 근데 양심 얘기가 지금 이 실전에서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이 현장이니까 보셔야 돼요. 탐진치가 뭉쳐가지고 국가적으로 발현되는 모습. 참 비양심적인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힘 가져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려면 양심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의 어설픈 양심 감각으로는요. 감각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런 거 있죠. 열정은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양심이 뭔지 정확히 몰라요. 조선왕조 500년간 이니에지만 연구했는데 100년 사이에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이니에지도 낯설어요. 그거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가. 예.